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죠. 40장 34절에 37절. 히브리 한번 원래 성경 원본 한번 한절 읽고 또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와 예카세 헤아난 구름이 덮었죠. 에토 오헬 모에드 우 케봇 아도나이 말레 에트하 미시칸. 그래서 그리고 구름이 모임의 천막. 예. 옛날에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임의 천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채웠다. 35절 아벨로 야콜 모세라고 엘 오헬 모에드키 샤칸 알라이프 헤아난 우 케봇 아도나이 말레 에트하 미시칸. 그래서 모세는 모임의 천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채웠기 때문이었다. 우베 헤 알롯 헤 아난 메알 하미시칸 이스 우 베네 이스라엘 베콜 마스 에헴. 36절 그리고 그 성막에서부터 그 구름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은 모든 그들의 행진으로 나갔다. 모두 예, 모두 이거 모든 그들의 행진 뭐 모든 그들의 행진 예 백홀 예 모든 그들의 행진 맞네요. 37절 베임로 예 알레 헤 아난 벨로 이스 우 아드 욤헤 알로토. 그래서 그러나 그 구름은 올라가지 않은 때에 그것이 올라가는 날까지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다. 38절 키 아난 아드나이 알하미시칸 요맘 베 에쉬 치흐예 라일라보 레 에네 콜 베트 이스라엘 베콜 마세헴.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그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그것에 불이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집들의 눈앞에 그들의 행진 네, 있었다. 이렇게 이제 끝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마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행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됐는데 여기 보면 행진. 그래서 이 마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 오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이고 이 마사라는 말이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행진에 출발했다 나아갔다. 예. 나사 동사는 나사 예. 눈 싸매 가인 이렇게 이제 되죠. 나사 그래서 마사는 명사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출발 오늘 출발 이동 행진 여정 뭐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한다. 이제 2021년도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34절에 구름이 회막, 예, 오헬 모헤드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하미시칸.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요, 미시칸, 샤칸,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번역이 적절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성막이라는 미시칸은 사실은 거주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성막이라는 뜻이 많아요. 미크다시라는 단어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고, 오늘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 떠오르면 구름과 함께 이동하고 멈추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를 했어요. 제한 후배 되시는 그런 분이 이제 남은 인생을 돈 100억을 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한번 성공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뭐, 저하고는 이제, 이런 계획은 다르지만 어쨌든 뭔가 계획을 가지죠. 우리가 어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뭐 돈을 100억을 벌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과를 내겠다.
세상적으로 뭐 자리에 한번 올라오겠다, 뭐 업적을 내겠다. 우리 모든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 이 본문을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표드리면 좋은데,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정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미 이시콘, 누가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냐? 하나님 앞에 거할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출발하고 이동하고 행진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임재, 임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임재고, 그 임재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과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극대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상관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는데, 에고가 아니고 크리스토스, 내 속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막이라는 개념이 약해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부끄러운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제 자신을 많이 돌아봐요. 지금 이제 마사라는 성경이 이제 다음 주에 출간이 들어가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성경책보다는 제일 두려운 건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참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예요. 말씀을 번역해놓고, 말씀을 평생 연구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얼마나 그게 말씀의 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오늘 미식간, 또 하나님의 오헬 모에도, 오헬, 예전의 성경에는요, 회막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회막이라고 되어 있죠? 회막. 회막이라는 거는 모임의 천막 이런 뜻이야. 근데 히브리어로는 오헬은 천막이라면, 텐트란 말이죠. 모에드는 만남의 천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나 만납니까? 여러분, 기업인 만나려면 아무도 만날 수 있습니까? 높은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스케줄이 바빠서. 심지어는 큰교회 목사님도 마음대로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바빠서 개인 시간을 낼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헬 모에드고, 그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마사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모임의 천막. 예, 역시 다르죠. 회막이라는 것이 여기는 오헬 모에드가 모임의 천막 직역해놨어요. 이것도 넣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원문을. 하나님의 만남, 즉 매일매일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게 삶의 제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나의 더러워지고, 나 여러분의 어떤 욕망, 우리가 눈이 어두워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순수함이 어두워지고, 그래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보면 예전의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변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변절됐다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겠다 이래놓고 나중에 변절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느냐? 처음부터 바로 그리 된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임재가 점점 멀어지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사 이전에, 이동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전제되는 뭐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함께하는.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와예 카스 헤 아난, 구름이 에또 오헬 모에드, 그 회막에 덮이고, 우케보다더나 여호와 영광이 말레 충만했다. 에타 미시간, 그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막에 영광이 충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제목을 잡을 때도 참 고민을 했어요. 성경 뭐 마사 성경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기도하면서 뭔가 확신해 주시는 대로 마사 성경 하는 거는 마사라는 작업이 4년 전에 됐고 이 마사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마사 성경 되죠. 또 부제로 뭐 원문 표준을 할 건지 원문 참조를 할 건지 원문 대역을 할 건지 원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원문을 표준으로 하는 역본이다. 원문을 표준으로 해야지 한글이 표준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원문의 표준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문 표준역이라는 이거는 마사 성경은 원문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준은 원문이에요. 성경은 원래 적힌 말씀이 표준이에요. 다른 건 표준이 아니고 참고예요. 참고. 원문을 표준으로 해야 돼요. 영어도 표준이 아니고 라틴어도 표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가 표준인데 헬라어도 표준이 아니고 또 한글 번역이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을 표준으로 할 때 여기 보니까 원문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름 안한, 예, 구름은 안한이구나. 머무르다, 샥한, 성막이다, 위식한, 예? 그 다음에 행진이다, 마사. 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 단어도 외우고 그래서 이 마사 성경은 원문 단어가 표준이다. 원문이 표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그래서 분별하고 성경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act treacherously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 마알인데 제멋대로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알. 하나님의 언약에 떠나서 망할 놈처럼 마알. 마음대로 행하는 걸 마알이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행하지 않을 때의 마알, 비신실하게 행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바라봅니다. 34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과 같이 언언해서 여호와 이 그 마사 성경의 원문 원문 표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그렇게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마사 성경 원문 표준역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름대로 기도하며 결정하며 그렇게 가는 거죠. 원문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원문이 표준이에요. 한글 성경은 전부 대조고 참조고 그래서 우리가 뭐 평신도들이 한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느 버전이든지 읽어도 돼요. 뭐 개역 읽어도 되고 개역 개정 읽어도 되고 뭐 제 거 읽어도 되고 어떤 버전이든지 다 참고로 읽지만은 모든 성경의 표준은 원문이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성막 다시 보십시오. 미식간 샥한 거주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여기 나오잖아요. 동사가 여기 나와요. 샥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샥한이라는 게 여기 35절에 머무르다는 단어예요. 머무르다 샥한 이 샥한이 이 샥한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헬라어로 둔갑을 했어요. 헬라어로 의미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계심에, 계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스케네 그래서 사카 스케네 거주하다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이어서 번역한 거예요. 스케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히브리어를 거의 그대로 채택한 헬라어야. 스케네 장막이란 뭐 또는 스케네 스케네오 동사가 거주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 출애굽기 40장에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함께합니까?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뭐냐?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계획을 이루겠다.
뭐 이루어 줄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줄 수도 있어요. 저도 한뭐 5, 6년 전에 갑자기 심장 스탠트 때문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일다 못하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러분,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막, 미식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다음 회막,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거해야 돼. 저는 이, 특별히, 2019년 이후에 상당히 제가 시간을 많이 가지고, 혼자 지내는 방법을 통달했어요. 혼자 지내는 방법을. 작년도, 올해도 뭐 거의 영어 설교 많이 하다가 이제 마무리 아직 안 됐지만, 내년에는 또 이제 영어 설교도 한반 정도 성도들의 이해력에 따라서 이제 하겠지만,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하나님과 특별히 기도를 갖다가 앉아서 눈 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눈 뜨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하나님 그냥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토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라는 걸막 특별하게 기도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남들이 보면 좀 실성했나 정신 나갔나 할 정도로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컨버세이션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실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본문에 구름과 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34절에 구름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38절에 보세요. 불이 나오잖아요. 구름은 한번 따라합시다. 안한. 예. 옛날에는 만화 주인공이 안한이라는 선이 없었어요. 있죠. 안한.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 그건 잘 모르겠고. 안한이 구름이에요. 안한. 그리고 불은, 애쉬예요. 애쉬. 이시는 사람인데 애쉬. 그러니까 안한 애쉬만 알면, 구름은 낮에 더울 때, 구름 여러분들이 땡볕에 한번 보세요. 낮에 여름에 엄청 더울 때, 특별히 뭐 우리나라는 좀덜 덥지만 40도 넘는데 그런데 아무 뭐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그런 데 가면 엄청나게 더워요. 구름은 딱 이렇게 받쳐주면 시원해요. 희한하게. 습도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낮에 견딜 수 있는 건 구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독박 씁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책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다 뭐, 뭐, 의료 관계든, 뭐, 여러분들이 행정 관계든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구름으로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낮에는. 밤에는 불로. 밤에는 왜 불이냐. 밤에는 사막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야죠. 그럼 잘 때면 따뜻해야지 추운데 하루만 잡으세요. 몸이 막 이렇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참, 진짜 그 불이 없으면은, 그 광야에서 영화 떨어지고 이러면은 엄청나게 그냥, 추웠을 거 아니에요. 밤에 불이 따뜻하게 그냥 히터가 내주시니까, 그 밤도 편안하게, 내가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리니, 시편의 말씀처럼 편안히 자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막 어찌해야 되나, 돈 때문에 어찌해야 되나, 이 자녀들 때문에 어찌해야 되나, 그리고 내 일,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어찌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따뜻하게, 마음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그냥 따뜻한 차 마신 것처럼 느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불, 하나님의 임재, 위로, 치유, 있게 하심. 예?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다 지켜주셔야 돼요. 오전, 오후에. 오전에는 직장에서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불로 정말 여러분들이 임재로 여러분 가정에서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날 현재형으로 한다면. 예, 과거에는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이지만 우리 버전으로 한다면 직장과 집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보세요. 재밌는 거는 구름이 떠올라요. 쫙 떠오르면 출발! 멈추면 이렇게 쫙, 여기 보면, 그래서 구름이 올라갔다. 떠오른다 했는데 사실 올라요. 히브리어는 올라잖아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올라잖아요. 3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베 헤 알로트 헤 아난. 구름이 샥 올라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름이 여기 있다가 샥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아, 이제 출발이구나. 일라라 빨리. 전부 일라라 해가지고 전부 짐 싸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재밌는 게요.
제가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모든 용례를 다 보면 특별히 재밌는 게 이제 민수기에도 쓰여 있어요.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절에 보면 울레 마사 에트하 마하노트 그 진이 진을 이렇게 이동했다. 마사를 이동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민수기 10장 2절에는. 그런데 이 마사라는 단어 여보세요. 마사라는 이 단어가 나사가 어떤 뜻이냐면 tear out, 뜯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왜 나왔느냐?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언어가 이 단어가 지금 3,500년 전 단어잖아요. 우리가 익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아침에 출발하려면 여러분 옛날에 뭐 했겠어요? 천막 치고 뭐 잘라면 뭔가 대충 이렇게 잘수 있도록 밑에 깔고 그런 것을 다 뜯어내는 걸 나사라 그래. 나사. 이동하려면 뜯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놀라운 뜻이 하나 있어요. 어근에. 여기 뜯어내는 게 있어요. 뜯어내는 거. 뜯어낸 이게 출발하려면 뜯어내야 돼. 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발하려면 뜯어낸다는 것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에 담긴 신비한 이 하루,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이 있고 12월 달이 있는데 이제 남은 두 달에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이 마사 성경으로 일독해야 됩니다. 3장씩 하고 주일에는 5장씩 읽고 마사 성경도 일독하고 또 마사 우리 큐티도 하고 또 뿐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능력이 되니까 히브리 헬라 강의하면서 또 다른 많은 큐티 한국에 큐티 많이 있잖아요. 그런 큐티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마사를 모르니까 본문을 통해서 미리 원래 의미는 이렇다 이렇게 또 제시해 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때 우리가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루에 담긴 신비 내가 하루밖에 안 살지만 하루하루 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을 향한 뜻, 여러분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뜯어내야 될게 뭐냐 이게. 응? 내가 어제까지 내가 했지만 어제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새롭게 가야 돼. 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롭게 나가야 돼. 어제 있었던 생각 버려야 돼요. 저는 직장이나 학교나 뭐 여러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고민하는 제 집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안 좋았던 일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거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일은 그 일이고 이제 새롭게 나가야 돼.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뜯어내야 돼. 다. 지워버려야 돼요. 어제 거 가지고 계속 가져가지 마세요. 어제 안 좋았던 일다 뜯어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지 계속 가져가면 보통 뭐 계속 짐지고 여러분 365일의 고민을 다 가지고 가면 연말이 되면 365 고민 다 가지고 얼마나 무게가 무겁겠어요. 다 그냥 뜯어내고 그냥 출발해야 돼요. 이게 신비입니다. 매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루의 이 여정, 마사라는 걸 주셨는데 이 여정, 출발, 이동, 행진, 여정, 과정 여기에서 뭔가 이루면 우리의 일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에 학생 같은 중학생인데 하루하루 자라면 3년을 지나면 고등학교 나온 과정으로 들어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또더 좋은 어드밴스 되고 또 어려운 뭐 의사가 되든 뭐 세상에서 뭐 진짜 힘든 그런 잡들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좀더 나은 이런 특기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할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진보를 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결국 우리가 진보를 이렇게 프로그레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진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사는 여정이고 어제보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어제와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인생 여정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들이 쫙 나와 있어요. 신광야, 친광야. 우리나라 성경에는 신이나 같이 해놨지만 히브리어는 다르죠. 우리는 분명하게 해놨어요. 친광야, 신광야 구분해놨어요. 히브리어도 넣어놓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발전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대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보를 내고
그 다음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박사에 머물러 있으면 박사잖아요. 그런데 교수를 하고 교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도 10년, 20년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뭔가 학문의 진보를 내고 뭔가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번에 우리가 참 누리호가 가다가 이 3단 로켓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궤도에 못 들어갔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게 여러분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나.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자기 동네에서 살다가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역을 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 동안 뭐 뺑뺑이 돌았지만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반도로 해서 요단강까지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진보를 해요. 맨날 영어만 하다 끝나겠어요? 영어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서 영어 단어만 끝나겠어요? 아니지. 영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뭐 그다음에 어드반스 뭔가 발전을 해야지. 맨날 영어 단어만 하고 뭐 영어 뭐 영어만 잘해가지고도 세상에서 인정받겠지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여러분들이 멀리 멀리 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 안 돼요. 예? 걸어가면 하루에 뭐 몇 킬로 걷겠어요. 예? 하루에 뭐 1시간 5킬로씩 해가지고 8시간 걸으면 40킬로 50킬로 뭐 무리하면 100킬로 예? 자전거로 하면은 뭐 그 두 배 이상 갈 수 있잖아요. 차로 하면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차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을수록 비행기 타면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능력이 많을수록 먼 거리 또 좋은 어떤 테크닉 달란트를 타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뭐 인간이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우주밖에 없잖아요. 예? 영적으로는 천국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비밀이 여기 다 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 인도를 받느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름같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출발해라. 이거는 뭐 해라. 이제는 뭐 해라.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야, 네가 성경을 번역해라. 제가 사실은요, 저는 이제 학위를 한 거는요, 제 개인적인 감정을 양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한 거는 딴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더 이렇게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박사까지 한 거예요. 박사까지 하니까 한국에서 연락 왔더라고, 교수하라고. 그래서 교수가 된 거예요. 교수하려고 내가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집사람 달아요. 나는 그냥 공부한 이유는 성경에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게 자격증 달라고. 그러니까 교수, 그럼 교수하면서 그래 했는데 교수했는데 성경을 번역한다. 바로 그냥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경 번역팀에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면서 교수 시작과 함께. 그러면서 내가 참여해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 많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막 히브리어를 1년에 3독씩 하고 구약 성경을 한글 성경처럼 읽고.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 못했죠. 이스라엘에서 공부 안 했으니까 영어는 뭐. 잘 했지만 그래서 그때 도전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뭐 열심히 한 거예요. 한 20년 하니까 이제는 좀 히브리어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20년 하면 되죠. 여러분 10년 만에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15년 번역하고 나니까 14년 하고 그 바른성경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그 번역하니까 18년이 끝나니까 신약도 해라. 그러니까 또 신약 그 다음날부터 했어요. 신약 끝나니까 교정해라. 이래서 교정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라. 이제 그래서 낼 수 있도록 다 그냥 하고 지금 낼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모든 하나님 인도죠. 지금 또 다 해가니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냐. 사전 내라. 주석 내라. 뭐 하나님한테 감동을 계속 주세요.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 구름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죠.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예? 하나님의 illumination, 빛을 비추시는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 천재적인 과학자들도 비슷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번개 같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어?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고, 어? 하나님의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의 이 조명을 받아요.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받아요. 그래야 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논문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인간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 이거다! 이걸 유레카라 그러잖아요. 유레카. 어? 나도 모르는 뭔가 떠올랐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어? 작품이 되고 뭐가 되고 결과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오르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36절 보세요. 나아가고 나사 매일매일 나가야지 뒤로 물러나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진보 뒤를 돌아보면 와 많이 왔네. 예? 저도 하루에 뭐 8km, 10km 뛰다 보니까 99일째 뛰고 지금 다리가 아파서 2주 쉬고 있는데 일부러 검사 맞고 나서 이제 다리 확인해보고 이제 계속 뛰려고 일부러 안 뛰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 다 받고 끝나고 이제 검사 받고 이제 정말 이 문제가 뭔지 확인해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뛰고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고 뭔가 열매가 있고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늘 여러분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있고 임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 눈으로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정말 동행하는 그런 임재가 돼야 돼요. 저는 인생이라는 게 여기에 다 비밀이 들어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지만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성취를 했지만 그것이 자기 성취만 끝날 수가 있어요. 또 대부분 사람은 자기 성취도 못하고 먹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는 인생 뭐 그렇다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여정, 여러분 과정, 여러분의 진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업무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떤 구름의 지켜침을 매일 달라고 여러분 나갈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처럼 정말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상치 아니하고 아도나이 쇼모레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메아타 베아돌람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그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진행해주시고 하나님 발전 있게 하시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예? 발전이 있어요. 진보가 있어야 돼요. 예?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실력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와, 나 예전에 뭐 알파벳도 잘 몰랐는데 영어 막 잘하고 이제는 막 히브리어 단어도 몰랐는데 이제는 막 줄줄 읽고 막 말씀도 하고 뭔가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와, 이렇게 내가 많이 달려왔나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주셨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영어는 아이고 이거 한국말 같이 들리네 이제 하고 온 나라 말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진보가 있어야 되죠. 삶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바울이 프로그레스, 우리 인생의 진보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장 출애굽기에 멋있는 이 마사, 마사는 여정입니다. 마사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이동하는, 하나님 출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마사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가 걷는 그 길을 마사라 그랬어요. 여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에 충실해야 돼. 이게 신비예요. 소확행 아시잖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 설교 준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당신은 어떤 것이 기쁘냐. 우리가 하루를 통해서 기쁜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뭔가 하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집에 와서 밥을 맛있게 먹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또 밖에 나가면서 또 걸으면서 대화하고 이 뭔가 이 소확행의 기쁨은 큰 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그게 다예요.
천국 가면 이런 별다른 게 있는 줄 알아요? 천국 가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생명강가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은 좀 어렵고 세상은 좀 힘들고 세상은 여러 가지 뭐 갈등과 돈 문제 뭐 여러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응? 그게 왜 나오겠어요? 천국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 가면 결국 주님과 영원히 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준비하시고 본질을 찾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세상에 살다가 본질을 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살다가 너무 세상적인 패턴에 그냥 룰에 그냥 너무 적용이 잘 돼가지고 적응이 잘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게 단절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자다. 시편 32편에 아셀이시 그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자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자유함 얻고 세상이 안 해줘도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인생 2022년 남은 기간 교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습니다.